vogliamo fiorimbella. I luoghi parlano. 장소들이 말해주고 우리에게 과거를 말해주고 앞으로 무엇이 될지 묻는다. 그리고 무엇이 될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 돈 보스코가 했던 것처럼. 하지만 자신을 이해하고 확신하며 헌신하는 것이 정말 그렇게 쉬울까? Abbandonarsi. 신체의 움직임을 멈추면 우리 몸은 모든 방어력을 낮춘다. 마음이 비워지면 우리는 맞아들일 준비가 된 것이다. 아무도 말하지 않는 때, 바로 그때 하느님께서 말씀하신다. All'età di 9 anni ho fatto 아홉 살 때 나는 평생토록 내 뇌리에 깊이 박혀 떠나지 않는 꿈 하나를 꾸었다. 꿈에 나는 집 근처에 있는 아주 넓은 마당에 서 있는 듯했다. 그곳에는 수많은 아이들이 모여서 재미있게 놀고 있었다. 어떤 아이들은 웃고 있었고, 어떤 아이들은 놀이 중이었으며, 적지 않은 아이들이 욕을 내뱉고 있었다. 에 콜파 미야. 다 내 잘못이야. 그 사람은 아무 상관 없어. 만약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만든 사람은 나야. 나는 더 그가 원하는 것처럼 그는 나를 사랑해. 항상 내게 그렇게 말했어. 언제나 내게 미안하다고 했어. 그는 나를 사랑해. 잘 못한 사람은 나야. 난 그가 바뀌기를 강요했어. 내가 변해야 해. 그는 나를 사랑해. Nel sogno dei 9 anni di Don Bosco 돈 보스코의 아홉 살 때 꿈속에 등장하는 아이들은 놀랍도록 사실적입니다. 200년 동안 우리가 만났고 또 앞으로도 만날 아이들입니다. 그들 각자는 사연이 있고 문제를 안고 있으며 모순 덩어리입니다. 유아는 꿈속에서 친구들의 문제에 맞서라는 아주 어려운 요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꿈은 우리 시대의 젊은이들이 가진 문제에 당당히 맞서라고 요청합니다. 꿈속에서 주먹 다짐으로 하지 말라는 말씀은 분명 우리에게 주어지는 과제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아이들에게 다가갈 필요성을 느끼게 합니다.
증오와 폭력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야 합니다. 세상은 점점 더 폭력적으로 변해가고 있으며 우리 교육자들은 이런 세상의 대안이 되어야 합니다. Quanta violenza vediamo ogni giorno. 매일같이 얼마나 많은 폭력을 목격하는지요. 사이버 괴롭힘과 같은 폭력은 아동과 청소년을 마치 게임처럼 극한으로 내모는 도전입니다. 그러나 인생에서는 게임처럼 한 판 더 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아이들이 이를 이해하도록 돕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리고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 흐름을 따르지 못하는 사람, 신체적인 문제가 있거나 피부색이 다른 사람에 대한 언어폭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살레시오 가족은 여기에 개입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스승을 주십니다. 바로 우리의 손을 잡고 자 보아라 하고 말씀하시는 어머니이십니다. 보아라. 그건 사랑이 아니었어. 내 주변의 모든 것이 사랑이야. 나 자신을 더 사랑해야 해. 살레시오 가족으로서 우리는 요한처럼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젊은이들이 마주하고 있는 상황을 보지 못할 때 설령 아무런 문제가 없는 듯 가장 평화로워 보이는 젊은이들조차도 꿈을 실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할 때 다시 말하지만 가장 진실하고 아름다운 모습이든 또는 가장 비극적이고 고통스러운 모습이든 그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그들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할 때 우리는 부르심에 바르게 응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200년이 지난 우리 시대 그리고 우리 꿈속에서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영혼을 건설하기 위해 바라봐야 합니다. 중독은 벗어날 수 없는 소용돌이 속으로 떠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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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워라. 이것은 꿈속의 선생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두 번째 동사입니다. 우리는 공부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배워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인생의 모든 어려움에 맞서기 위해 겸손하고 강하고 굳건해질 것입니다. 배운다는 것은 강해진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체력이 강해진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탄력성을 갖춘 견고함을 말합니다. 즉, 어떤 경우에도 낙담에 빠지지 않는 능력이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듯 팔을 떨구며 포기하는 자세가 아닙니다. 배운다는 것은 우리 시대의 악을 연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육하는 방법과 그 요령을 배우는 것을 뜻합니다. 그 방법과 요령은 모두 9살 때 꾼 꿈속에 있습니다. 선량함, 존중, 인내 말입니다.
젊은이들은 종종 부모, 친구 또는 사회의 조건과 같은 다른 사람들의 꿈으로부터 영향을 받으며 이는 자주 그들의 악몽으로 변합니다. 이는 청소년들의 발목을 잡는 불신을 만들어냅니다. 그들은 그것에 대해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고 설령 중독에 빠지지는 않더라도 꿈없이 살며 자신의 처지가 불만족스럽고 이 사회에서 살기 위해서라면 적당히 타협해야 하며 미래는 존재하지 않고 오직 현재만 있다고 생각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사람에게 하느님이 꾸신 꿈이 있고 하느님께서 우리를 위해 직접 설계하신 프로젝트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며 젊은이들과 함께 그들의 꿈을 탐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생에는 목적이 있고 내 삶에도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제 이야기이고 제가 이루어야 할 꿈입니다. 그것을 이루도록 도와주세요. 저에 대한 당신의 꿈이 얼마나 큰가요? 하느님 아버지. 선택하고 꿈꾸고 결정하고 이 모두는 책임감이 수반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것들 모두는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표현 중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느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성 요한 바오로 2세께서도 젊은이들에게 겁먹지 말라고 되풀이해서 말씀하시곤 한 것을 기억합니다. 저도 젊은이에게 말합니다. 자신이 부족하다고 여기지 마세요. 이것이 바로 너의 꿈입니다. 궁핍은 노예의 꿈을 꾸게 한다.
última cosa que ci dice la maestra è 성모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합당한 시간을 주고 하느님께 시간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이 일의 방향을 제시하고 인도하고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하느님이십니다. 앞에서 이미 언급한 겸손하고 강하고 굳건해지라는 표현은 또한 우리의 부름을 쉽게 포기하거나 모든 일이 일어날 때까지 수동적으로 기다리려는 유혹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위험을 강인함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면서 하느님의 변함없는 현존에 의지하는 사람의 겸손만이 이 위험을 무장해제 시킬 수 있습니다. Di poter contare sulla costante presenza di Dio. Viviamo in un tempo che ci mette. 우리는 매우 복잡한 사회적 문제가 만연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돈 보스코가 살던 시대에는 가난으로 인한 문제가 적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어제는 소년들이 도둑질로 내몰렸고 오늘은 마약을 강요받습니다. 어제는 주머니에 칼이 있었지만 오늘은 총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우리 아버지 돈 보스코께서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그들 곁에 있으며 대안을 제시하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꿈이 아닌 거짓 꿈에 맞섭시다. 하느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시며 단순한 도구로 위대한 일을 행하십니다. 신앙으로 받아들이고 인내로 심화하며 사랑으로 내면화하고 신뢰로 따르는 말씀을 통해서 말입니다. Possiamo affrontare tutto così come ha fatto Don Bosco. 우리는 돈 보스코가 그랬던 것처럼 이 모든 것에 맞설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도우미신 마리아께 대한 신뢰와 희망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의 꿈을 이루기 위해 다른 사람들이 필요하기에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믿고 의탁하며 우리의 참 스승님을 찾아갑시다. Maestra. Ecco il tuo cam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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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a. 이제 모든 걸 알겠어. Il sogno non finisce. 꿈은 끝나지 않습니다. 미래는 끝나지 않습니다. 어제의 꿈, 오늘의 꿈, 영원의 꿈을 꾸세요. 우리의 모든 꿈은 하느님의 꿈이 될 것입니다. 다 함께 우리 일터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Parte da qui.
È ora di andare. 이제 떠날 시간입니다. 꿈을 꿀 시간입니다. 젊은이들로부터 시작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시간입니다. 이제 영혼을 건설합니다. 우리를 꿈을 꾸게 하는 꿈, 꿈 속에서, 시간 속에서, 영혼 속에서.